안녕하세요. 모던 한복 브랜드 어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승아입니다. 오늘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어른 일상에서도 편안하고 기품 있는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모던하게 풀어낸 한복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운이 좋게도 신과 함께라는 한국 최초 판타지 영화를 제가 조상경 의상 감독님 디렉팅 하에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적이지도 않고 중국적이지도 않아야 된다. 가장 한국적인 판타지 영화의 비주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한옥이나 정통복식 역사를 찾아봤었는데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많이 없구나 이런 느낌에 부딪혔었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문화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멋있고 좀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희 브랜드 카피가 편안한 기품을 입다거든요. 옷을 걸쳤을 때 몸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지 가장 옷다운 옷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만의 무드와 담아내고 싶은 색채 컨셉 이런 것들을 다 융합을 시켜서 만들게 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는데 남성복 문의가 많았어가지고 예정보다 더 앞당겨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체랄라 작가님과 함께 화보 촬영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랄라 작가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촬영 준비 중이고요.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네, 데님에 워싱을 준 소재고요. 조골이 디테일을 차용한 가디건처럼 풀어서 그냥 걸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작을 했어요. 요즘 나오는 생활 한복에서 남은 디테일이 깃밖에 없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복 패턴을 그대로 살리되 소재랑 비율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 놀아요. 그 디테일을 그대로 차용하되 일상생활에 편할까를 고민을 해서 나온 디자인인데 그런 다양한 우리 옷의 양식을 연구를 해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할까요? 정말 말을 못하는구나. 네, 이 친구는 정서윤 한국 무용수고 국립 현대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탁월한 무용수입니다. 검은고 앙상블 마리의 복선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저는 의상 비주얼 디렉팅을 할 거고요. 친구는 안무를 짜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한국적인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안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소셜을 통해서 비단 K-POP 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적인 그 자체를 현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촬영 진행하는 거 보셔서 아시다시피 짐이 많아요. 의상 일이라는 게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운반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망설여지고 고민이 될 텐데 뒤돌아 봤을 때 스스로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품고 있는 그런 꿈과 열망들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우리 청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